오늘 우리 가족은요, 주일날 특별 음식으로 모듬 탕수를 했어요. 팽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튀기고 이렇게. 이건 느타리버섯이죠. 이건 이제 팽이버섯이요. 그리고 이제 고기랑 같이 고기 한 덩어리 튀기고, 팽이버섯, 느타리버섯 튀겨가지고 모둠 탕수를 했는데 너무 맛이 좋네요. 맛있어요. 소스는 이거. 느타리버섯이 바삭바삭 튀겼네요. 녹말가루 입혀서. 그 전에 이제 버섯 할, 탕수할 때는 버섯으로 밀가루 묻힌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계란물 입힌 다음에 빵가루 입혀서 튀겼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바삭거리지 않았어요. 빵가루 입힌 탕수보다 그냥 녹말가루 입혀서 튀긴 게 더 바삭거리네요. 그리고 이제 고기 탕수하고,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만들어서 자색 고구마도 들어가고 청경채가 색깔이 죽어버렸네. 목이 입어서 새콤달콤 하면서 아주 맛있게 됐어요. 아주 맛있어요. 우리 방금 만든 엄마표, 이 저기 고기 탕수육하고 이 버섯은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네요. 찍먹여도 좋고 부먹여도 좋고. 이렇게 목이 버섯 맛있어요. 큰 접시에다가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재료들이 좀 쓰고 나면 재료들이 보이죠. 밭에서 난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탕수육을 만들었어요. 느타리하고 팽이버섯하고 고기 한 덩어리 해서 푸짐한 게 만들었네요.